쌍용차 유렉스턴 스포츠. 사진 쌍용차. 쌍용자동차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전날 서울 반포 세비섬에서 진행한 2022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국내 유일의 픽업트럭인 자사 더 유렉스턴 스포츠 출시 2주 만에 누적 계약 3,000대를 돌파하며 국내 픽업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은 차량으로 평가받는다. 이승용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은 더 유렉스턴 스포츠 시상식에 참석한 이광섭 쌍용차 국내 영업본부장 전문은 많은 기자분들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돼 더욱 뜻깊은 수상이라며 쌍용차는 20년간 픽업 시리즈 모델을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춤 다양한 모델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. 한국자동차기자협회의 2022 올해의 차 평가는 지난해 출시된 80개 차종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8개 브랜드의 21개 모델 대상으로 진행됐다.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샤 0119에 한경.com